여친 만드는 법.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여자가 특별히 좋아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입니다. 대략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외모, 키, 얼굴, 재력, 학벌. 근데 여자들이 진짜 재력을 보긴 봐요? 재력을 봐요? 아, 진짜로. 그러면은 뭐 오빠 돈 얼마나 있어 그래요? 재력 많이 봄. 아니, 나한 번도 그냥 그렇게 막 속보이는 짓을 하는 사람이 너가 없었거든. 어린애들만 만나서 그렇지나 본다. 아, 그래. 돈 많아서 좋아하더라. 보통이면 몇살 정도부터 이렇게 돈을 봐요? 그럼 보통 몇살 정도면 돈을 봐요? 여성분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도 어차피 얼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만날 것도 아닌데 얘기해 봐요 한번. 남자들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25?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나이 돼. 20대 후반. 20대지만? 27, 그러나 결혼 28대부터 보게 생각이 된다. 만드는 남자라 그런 것도 있다. 내가 근데 진짜 20대는 특이하네, 안 본다 그러면. 쳐도 30대부터는 대부분 보긴 하지. 데이트 재미가 훨씬 차이 나는데. 그래요? 결혼을 생각하고부터는 볼듯 20대 후반 정도. 그러면, 나는 안 그래라고 하는 여성분들은 대체 뭐예요? 나는 절대 안 그래. 난 그런 거 싫더라. 난 여자가 능력 있어야 된다고 봐. 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은 뭐예요? 척척이에요? 가식 다 구라라고? 아, 진짜요? 저는 좆될 뻔한 적이 개가식이네. 굉장히 많네요. 그럼 여러분들 논리대로라면 난 좆될 뻔한 적이 존나 많네요. 예. 네. 난 그런 거 보고 나서 되게 괜찮네, 얘가. 그런데 곧이곧대로 다 믿으면 진짜 안절 신경 되는구나. 안쓸 수도 없는데 돈 많으면 어쨌든 플러스지 키우 키우. 아, 내가 너무 곧이곧대로 다 믿고 살았구나. 호구네, 내가. 진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척척이시 볼련들이 많지. 여러분도 진짜 많이 당했나 보다. 돈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임. 진짜? 여러분들. 이은혜가 대표적인 돈 보고 접근한 예지. 진짜 능력 있는 여자 오어 문외 오어 척척.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당한 게 많구나. 학벌, 언변술, 유머. 저는 솔직하게 키는 괜찮다고 봐요. 얼굴은. 시이빨 개버러지가 들려 으 그런 년이 막상 연애 시작하면 남친 차에 집에 존나 태클 걸지. 아, 그래요? 저는 키는 괜찮아요. 근데 얼굴은 솔직히 주사위죠. 저는 얼굴은 주사위라고 생각해요. 제 얼굴은. 전날에 자기 전에 뭘안 먹고 자고 뭐 되게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딱 얼굴 보면은 어? 무슨 일이야? 이런 말이 나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성 마이너스 6.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주사위가 6이 뜬날 이런 날은 미쳤죠. 예. 정말로. 살만 빼면 얼굴 시오키 친다. 자, 그리고요. 재력은요. 재력은 뭐 제가 재력이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내가 왜냐면 뭐 이렇게 돈을 막 써본 적이 없거든, 여자한테. 솔직하게 말해서. 박살난 주사위. 오히려 저보다 여자들한테 돈쓴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왠줄 알아요? 여러분들 막몇 년씩 연애하고 그러면 그 연애하면서 들어간 돈이 몇 천만 원이겠어요? 저 여자 태어나서 여자한테 그동안 쓴 돈이 제가 봤을 때는 저한 600만 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 그 정도? 쓰레기냐고요? 여러분 왜 되게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돈
돈을 안 쓰면 안 썼다고 쓰레기라 그러고, 많이 쓰면 호구라 그러고, 네 돈 때문에 여자 만나는 거라 그러고, 맨날 저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 뒤지게 하는데, 막상 저한테 연락 오고 만나는 여자들은 존나 착하고 존나 괜찮은 애들이 많던데, 그 제 기준인가요? 자랑하는 거 보면 상태가 맞네. 예? 제 기준이 맞나요? 예. 되게 다들 착하던데 연락 오고 이런 애들이. 예. 너가 랄프 평가 좀 해봐. 너가 더 낫냐? 랄프가 더 낫냐?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언변술. 언변술은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낫이 아니라 낫이다. 여자의 그 여자가 남자를 막 이제 엄청나게 좋아하기까지는 사실 신칸센 열차를 탄 사람들 이제 알파메일들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궁화호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도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들의 마음에 쏙 들게끔 그렇게 해서 국도로 존나게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저희는. 근데 이 언변술이 좋으면은 나름대로 언변술이 좀 고급유 같은 느낌이에요. 예, 언변술이 좀 괜찮으면은 좀 그래도 다가가기 좀 수월하죠. 예, 말을 잘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외모 다음이 저는 재력이 솔직히 외모 다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언변인 것 같아요. 언변. 근데 진심 재밌으면 6,070%는 먹고 들어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언변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생도 그렇고요. 여자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언변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언변술. 예. 유머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존나 웃긴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랑 절대 사귀지 않으면 개 씹정색 받는 그런 오빠들은 있을 거예요. 예. 되게 웃겨요. 너무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 네. 존나 빡이에요. 근데 내가 이 오빠랑? 이라고 여자는 속으로 스스로 상상해보는데, 너무 자주 만나다, 자주 만나고 얼굴도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호감이 되는 거야. 이 캐릭터가. 이 오빠 캐릭터가. 근데 키스는 절대 못할 것 같은 거지. 부러워하니까 자랑을 하고. 절대 키스는 못할 것 같은 거지. 이 남자랑. 이 남자랑은 절대 키스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돼지 광대지 시팔 그게 나다. 그쵸, 그게 광대가 되는 거죠. 예. 말 잘하고 유머러스한 건 정말 중요하다. 개그맨들 봐봐라, 마누라들 전부 다 존나 이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너랑 키스하는 애들은? 저랑 키스한 애들은 님이 여자가 아닌데 왜 그걸 이해하려고 드시고 왜 그래요? 예, 그것조차 열등감 아니에요? 왜 대상을 저 같은 하등생물로 잡아요? 양비지게 잘생기면 예. 얼굴 보면 웃음 나옴. 저 같은 하등생물을 기준으로 잡고 왜 저딴 새끼한테 저딴 새끼를 왜 만나지? 왜 저런 비용신을 왜 만나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 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봐요. 예. 결혼할 때 되면 학벌 알겠죠? 개그우함. 알겠죠? 예. 나 여잔데 명철아 하던 생물 아니냐? 네네네. 아무튼 예. 자신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면 여자들이 딱히 대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박테리아 융대융 저 자세로 여자 비위를 맞추면서 다 평균 남자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 아 맞아, 이거 경쟁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예. 이 평범남 평범녀들끼리 이렇게 연애할 확률이 굉장히 좀 가장 높은데, 평범녀는 그래도 조금 알파메일이랑 약간의 어떤 그게 있고, 약간의 그 가능성이 있고, 평범남들은 또 이렇게 알파녀들, 그들과 연애할 확률이 아주 조금 있고, 둘 다 그냥 똑같 또이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존못남의 좀 평범녀 같아요. 자신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면 여자들이 딱히 대시하지 않는다. 저 자세로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을 들여야 된다는 아주 족같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공을 들이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남자들 알죠? 예? 공 들이는 거 개빡센 거 알죠? 연락을 씨바 진짜 무슨 2, 3주를 막 들여야 되잖아요. 카톡 존나 보내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 대가리 막 빠개지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답장 안 오면 또 계속 핸드폰 쳐다봐야 되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냥 고백 박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그냥 예. 그냥 안 사겨 시팔 사고가 그냥. 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가스라이팅이 필요해요. 예, 나를 위한 가스라이팅은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건 뭐냐? 야, 만나면서 우리 알아가자. 뭐 그리 복잡하니? 어? 뭐 그리 복잡해.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라는 그 여자의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예 그냥 고백도 받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예, 이 정도는 이 정도의 가스라이팅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야, 그냥 만나면서 좀 알아가자. 어? 그런 거고. 예. 야, 너나 나나 그렇게 막 탁 튀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 그리고 연애라는 게 한 명이 져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때로는 네가 지고 때로는 내가 지겠지만 내가 좀 더 질 테니까 오빠랑 만나면서 좀 얘기하자. 어때? 라고 이게 난 맞다고 봐요. 예. 언제까지 문자 보내고 언제까지 카톡하고 전화하고 씨발 그 타이밍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안 그래요? 족같지 않아요? 빨리 고백하세요. 빨리. 마음에 든 여자가 있으면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예. 인정? 왜 남자만 그렇게 하냐고요? 여자는 가만히 있어 남자가 꼬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잉, 나도 남친 사귀고 싶어 라고 여자가 얘기를 하면은 남자도 환장하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여우짓인 이거를 여자 여우짓인지 아닌지 그런 구별하는 거는 30대 남자와 20대 남자들만 이제 그 좀 나뉘는 것 같아요. 20대 이제 혈기왕성하고 이제 좀 그 여자 경험 많이 없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설레어하고 약간 수줍어하거든요. 30대 남자들은 놀고 있네 씨발 지랄병하고 있네 그냥 주접 떨고 있네 너스레 떨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남자친구 없어? 안 사겨? 왜 안 사겨? 있어야 사귀죠. 좆까 씨발 많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30대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의외네?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분할 줄 아는 게 30대예요. 우리 20대들이랑 30대들이랑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렇게 평균 이하인데 경쟁도 하기 싫고 여자 비위도 맞추기 싫다면 여자는 영영 못 사귀는 한도. 걸까? 한도. 네, 한도. 아닙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코트 이야기네요. 네, 아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여러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방송이 제 인생을 구원해 준 것도 맞죠. 근데 어제 뭐 살짝 사진 공개된 거 보셨겠지만 저 방송하기 전에도 괜찮은 애들 은근히 만나봤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그렇긴 하지만 워낙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무튼 방송적으로 조금 유리한 점은 있죠. 아무래도 코순이랑 사귀면 편한 점이 뭐겠어요? 코순이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남자고 어떤 새끼인지 방송 보다 보니까 대충 이 새끼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비교해봤을 때 내가 이 새끼랑 잘 맞추려나? 내 이 새끼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보고 만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서 이제 뭐 제가 뭐 전화데이트를 한다든지 언제 뭐 이런 게 그런 게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예. 네. 바로 자신이 취향인 여자를 찾는 것이다. 인간은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전혀 이해 못하는 취향이요. 야, 걔가 그 얼굴로 어떻게 연예인이냐? 팬은 있냐? 헛소리하지 마, 걔 완전 이쁜데. 평범한 외모 취향 차이부터. 아, 존나 웃기다. 야, 저게 재밌냐? 개그 취향. 야, 솔직히 난 가슴 큰 거 별로더라. 미친놈. 남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취향 코드가 있어요. 그렇게 각자의 취향은 크게 혹은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한 90% 이상, 한 98%의 여자들은 돼지를 싫어해요. 아니, 맞잖아. 솔직히 여자들도 자기 외모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외모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모쏠로 지내던 친구 ABCD가 있는데 그중에 B라는 친구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단톡방에다 사진 올려줬는데 존나 이쁜 거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같이 사진 찍은 사진 막 이렇게 벚꽃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근데 D라는 친구가 여자친구 생겼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자친구가 족같이 생겼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예. 얘 어떻게 안 창피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잖아요. 솔로인 내가 더 편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돼지는 괜찮아. 넌 그냥 극단적인 식육수 돼지잖아. 맞아요. 무튼 그래서 그런 그저 돼지들 싫어하죠. 그게 이제 기왕이면은 몸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예? 그 어떻게 보면 여우와 심포도예요. 여자들이 남자 잘생긴 남자도 지나갈 때와 존나 잘생겼다. 남자가 오히려 쿨한 척하려고 횡단보도 같은 데서 물어봐요 여자친구한테. 야, 쟤 개잘생겼다. 인정? 야, 김우빈 아니야? 진짜 개잘생겼다. 인정? 이래 뭐 물어봐. 그러면은 여자는 누구? 난잘 별로 모르겠는데. 뭐 기생으로 생겼어. 난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우와 심포도예요. 예. 저 나무 위에 있는 높이 있는 저 포도는 내가 먹을 수 없는 포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포도는 존나게 싫을 거야. 어우, 맛없겠다. 어우, 안 먹어. 이런 거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다. 응? 싸가지 없게 생겼다. 어? 이런 얘기는 잘안 해요, 여자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내 속마음을 들킬까봐. 예. 극찬이죠. 양아치 같다,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은 그렇게 쿨한 척 하려고 저 여자 되게 이쁘지 않아? 라고는 안 물어봐요. 우리 남자들은 해요. 예. 근데 남자들이 좀더 솔직한 거지. 여자들은 안 해요. 저 여자 이쁘지 않아? 저 여자 가슴 뒤따 크다. 근데 미쳤다. 진짜 코트방에서 예.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경계야 사진따들끼리 너 잘생겼네, 나 잘생겼네 하는 무의미한 얘기 같네. 예. 여자들은 안 물어보죠. 근데 남자는 애써 못본척 해야 되잖아. 우리가 뭐 롯데월드 같은 데 갔어. 오히려 여자가 더 많이 해. 그러면은 경기도권에 있는 수많은 커플들이 온단 말이야, 롯데월드. 특히 벚꽃 입고 지금 난리 기생오라 씨 났잖아. 극찬. 그러면 이제 20대건 30대건 그냥 교복 입고 그냥 머리띠하고 뒤지게 돌아다녀요. 그치?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느끼는 거죠. 와, 존나 이쁘네. 와, 저런 여자랑 사귀네. 사귈만하네.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신과 딱 비슷한, 딱히 나을 것이 없는 남자들의 사진, 성향, 성격 등 온갖 정보들을 놓고 여자들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자신을 뽑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명 정도는. 아,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하다. 예. 더 있으면 3명, 많으면 10명까지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임 페인이다? 근데 잠깐만.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명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남자를 고르지. 이런 남자 안 골라요. 자기 취향이 있다라는 건요, 결국은 내 외모와 비교선상에 났을 때 그나마 내가 만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는 어떤 자기 방어적인 그런 어떤 기질인 거예요. 예. 그런 성격에서 나오는 거지. 저렇게 수많은 프로필을 놓고 이 중에서 한명 골라라 그럼 당연히 알파메일 고르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좀 모순이 좀 있네요. 아무튼 당신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임 페인이다? 그럼 게임 좋아하는 여자, 게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 그래서 당신과 게임을 같이 즐기고 싶은 여자가 대한민국에 한 명은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간혹 있어요. 근데 약간 너드 성향을 띠고 있는 이쁜 여자들이 간혹 있어요. 예, 여러분들 트위치에 진짜 그런 척하는 여자 스트리머가 있기도 한데
진짜 찐으로 게임을 좋아하고 약간 이런 그 서브컬처 장르를 사랑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이쁜데 그런 여자들은 공략할 만하다 이 말이죠. 예. 간혹 있어요, 간혹. 같이 뭐 이렇게 식당 와가지고 물 두 잔 이렇게 서로 놓여져 있는데 물 바꾸면서 물물 교환 이 드립 치는 거는 서강준급 외모면은 하셔도 되는데 족같이 생겼으면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음흉한 사람으로 보고 병 있나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현병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요. 알았죠? 예.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만화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외모로 살짝 씩 웃으면서 물물 교환 이거 해보세요. 소름 돋죠. 여자 입장에서 무섭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살해 위협받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럼 그 유머 자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말투나 목소리 등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고 당신의 특유의 개그 코드와 외모, 행동 등이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당신을 좋아해줄 여자가 대한민국에 한 명은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자신을 좋아해줄 여자는 대한민국에 몇 명이 안 돼요. 어쩌다 친구가 해주는 소개팅, 선으로 만나는 몇 명 가지고는 자신이 취향인 사람을 만날 확률은 한없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잔 많아요. 최소 10만 명은 만나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기하란 얘기예요. 개가 따 이거예요. 예. 맞다. 이 말도 맞아. 개씨껌요. 편해집니다. 맞아. 포기하는 것처럼 편한 건 없는 것 같아. 안 되면 포기하자. 그게 맞다. 혹시라도 내 인생에 신락 같은 그런 정말 그 희망이 올 거다? 간혹 있을 수 있죠. 정말 간혹. 인생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단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다. 문 좀 닫을게요. 방제도 안 바꿨는데 아무도 나한테 방제 바꾸라는 얘기를 안 하시네. 그냥 뭐 틀어놓는 거구나. 아무거나 그냥 사실 방제는 중요하지 않아. 내 방송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예. 그래, 오늘은 의식의 흐름대로 방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몰랐던 사실. 바퀴벌레는 인간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으면 얘들아, 내 동생 존나 잘생겼는데 와우 하는데 여친 졸라 이쁜 애 있는데 걘 관심 없다가 바로 와우 말렙 찍고 유레이드 돌더라. 어쩌라고요? 바퀴벌레는 인간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으면 안전한 곳으로 가서 도망가서 숨은 뒤에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는다고. 근데 그건 손에 닿아야 되는 거잖아. 바퀴벌레를 손으로 잡는 인간이 어딨어? 수컷 펭귄은 사랑에 빠지면 암컷 펭귄을 위해 온 해변가를 뒤져서 가장 예쁜 조약돌을 선물로 한다. 진짜 귀엽다. 정말 귀여운 애들이 펭귄 아니겠어요? 입맛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풋샌더스라는 사이트에 가면 소나 코끼리 고릴라의 배설물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 먹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고요. 모든 인간은 코에 극소량의 철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코 끄트머리에. 커다란 자기장이 있는 지구에서 방향을 잡기 쉽도록 해준다고. 빛이 없을 때 코를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라고 합니다. 존나 신기하네요.
뉴스. 뉴스의 어는 뉴스, 새로운 소식, 뉴스가 아니라 동서남북의 소식이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의 소식이라고. 아, 진짜? 그린란드 주변에는 200년 이상 산 상어가 있는데 사람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잡아먹지도 않으며 북극곰을 잡아먹으며 산다고? 야, 200년을 넘게 산 상어가 있어? 나이 존나 많이 먹었네. 상어가 그렇게 오래 사나? 전부 구라라고? 구란자인지 어떻게 알아? 구라면 어떠고 아니면 어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누구한테? 아이고, 우리 옥순이가 100개. 옥순아, 고마워. 옥순아. 그래, 옥순아, 고맙다. 살 열심히 빼. 생각해 고맙습니다. 63빌딩은 63층이 아니라 지하 3층을 합한 거라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63빌딩이구나. 그래서 수면 양말, 수면 바지 할 때 수면이 잔다는 뜻의 수면이 아니고 진짜 면 이름이 수면인 거. 아, 진짜요? 그랬어요? 감자칩은 원래 감자튀김 만들던 사람이 빡쳐서 손님 엿 먹이려고 만든 거라고. 아, 그래요?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의 유래. 유부남이 불륜녀와 성관계 도중 원래 아내에게 들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남자 그곳을 빼내지도 박지도 못한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이 말 듣고 빼박이란 말 들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다고. 아, 진짜요? 빼박. 빼박 켄트? 아, 진짜. 핸드메이드가 직접 만들어서가 아니라 소재 이름이 핸드메이드라는 거. 아, 진짜요? 존나 신기하네. 하나로 마트 과일 시리즈. 나를 보고시 포도 참어. 가장 뜨거운 천도 복숭아. 사과 같은 네 얼굴. 나에게 바나나. 내 상태가 메론. 아, 이 참에 널 보러 왔어. 하하하. 하하하. 진짜 하하하다. 오히려 좋아. 정말 맛있고 다 좋은데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안 와서 인도식으로 먹었습니다. 새싹 육회 비빔밥. 숟가락이랑 젓가락 안 줘가지고 개 짜증 났는데 막상 집에 그냥 숟가락 그냥 먹자 이렇게 딱 먹었는데 한입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존나 맛있게 잘 먹고 나니까. 아, 리뷰 그래도 리뷰 저기 이벤트는 했으니 리뷰 저 달긴 달아야겠는데. 아, 그래, 기분이다. 만점 줄게. 이 사람 기분이 좋네. 아, 요즘 아까 환경운동 때문에 뭐 숟가락 젓가락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전 항상 일회용 다 받아요. 이게 언젠간 존나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저희 집에 나무젓가락 몇 개인 줄 알아요? 진짜 미쳤어요. 나무젓가락이 저희 집에 그 일회용 숟가락이요 진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예, 한 4, 5천개 될걸요? 예, 집에 저기다 놔뒀어요. 18 환경 섭외하고 나 편할래. 당근으로 팔라고? 그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바이크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면 언젠가는 요긴하게 쓸 때가 있더라고요. 다음 볼게요. 음란마귀 테스트. 아, 이건 너무 많이 봤잖아요.
로또 당첨금 탑 20. 1등이 19회 차에 407억이 당첨된 분이 있었죠. 이분은 지금 뭐하고 사실까? 이분이 쪽박차 타고 들었나? 19회 레전드였죠.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 확 줄었어요. 당첨금들이. 점점 줄어들죠. 2003년 1등 407억. 이게 2003년이었구나. 2003년에서 4년에 가히 로또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이 몰렸고, 게다가 초기에는 한 장당 2,000원이라 판매 금액은 높은데 구매 수가 적어 2월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야. 7살이라 전 대상인데 저도 해주세요. 화로의 휴와 왜와 왜. 당연히 순이니까 점점 줄어들지 반모가리야. 이래서 저 많이 저 엄청 많이 났었던 거구나. 이건 뭐지? 동행복권. 연금복권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번에 연금복권 대박난 게 뭐냐면요, 온라인에서 5장이랑 오프라인에서 5장이랑 총 10장을 구매했대요. 근데 1등이 2장이고요 2등이 8장이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온 오프라인 동시 당첨은 연금복권 사상 최초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61위 당첨자는 10장 당첨으로 매월 2,200만원, 총 43억 2천만원을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고 합니다. 예. 얘기 한번 볼게요. 강서구 사시는구나. 방화동이면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아이고, 감개무량 하시겠어요. 당신이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평소 로또 복권을 10,000원씩 사고 있었어요. 연금 복권 온라인으로 한두 번 정도 구입을 해봤는데요. 며칠 전에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복권을 사면서 연금 복권이 보이길래 연금 복권 5장을 샀고, 같은 번호로 인터넷으로도 5장 구입했습니다. QR로 확인했는데요. 1등이랑 2등 동시 당첨이 됐더라고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재미삼아 구입했는데 이렇게 큰 행운이 와서 기뻐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우연히 당첨된 것 같고 아직도 얼떨떨해요. 자, 이런 대박 횡재 소식이 있으면은 다들 비결 좀 알고 싶어갖고, 뭐 무슨 껌을 껐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무슨 공부하듯이 서울대 간 사람처럼, 그죠? 예. 수능 만점자처럼 막 비결 물어보죠. 꿈을 안 꿨대요, 이분은. 이분은 꿈을 1도 안 꿨대요. 당첨이 되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이나 구매 방법이 있나? 복권 판매점 주는 연금 복권을 샀습니다. 평소에 어떤 복권을 자주 구매하시나요? 로또를 산다. 당첨금은 어디다 사용하실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저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왜요? 복권 판매점 주가, 예, 기역, 니은, 예?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예. 복권 판매점 주가 주는 연금 복권을 샀다고. 와, 부럽다. 이분은 이제 그냥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괜찮겠네요. 근데 일단, 자, 내가 이분이었다면 일단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 평생 받는 이 돈이지만 이거를 누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사기 처먹을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을 것이고, 주위에서 정말, 예, 개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정말로.
아, 누구 아빠 이번에 연금복권 당첨됐다면서. 아니 우리 이번에 대학을 가야 돼.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어차피 저기 뭐 다음 달에 또 나오잖아. 2,200만 원. 아, 그러니까 좀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빨리 갚을게. 뭐 이런 거. 예. 가족도 안 돼요. 꽃으로 뽑기 주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리얼. 안 되고요. 일단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식이 있으시면은 아, 근데 이것도 감추면서 살기 참 힘들긴 하겠다. 예,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난 당장 관두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나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이럴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가족들한테 가족들 애들 클 때까지 20살 때까지는 그래도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이제 뭐 청소년들이고 그래요. 이거 와이프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바로 기러기 아빠가 될것 같아요. 예.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좀 갔다 와야 될것 같다. 돈 뭐 없는 티 어디로 감추는 건 발령이 어려움, 돈 났다. 있는 티 감추는 건 어려움. 예, 어디로 발령이 났다. 뭐 이지랄 해가지고 바로 기러기 아빠가 되든지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애들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애들 뭐한 달에 뭐 800인 800에서 한 900만 원이면은 충분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8, 900만 원 이렇게 매달에 애 엄마한테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인생을 즐기고 편하게 예, 낚시도 하고 바이크도 타보고 레저 스포츠도 즐겨보고 예, 유흥도 좀 즐겨보고 이러면서 정말 편하게 살것 같아요. 이 연금 복권이랑 그냥 복권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매 달마다 나오잖아요. 매 달마다 유흥이요. 유흥 즐길 수 있죠. 여흥을 즐긴다는 게 아니라 유흥을 즐긴다. 유흥. 유흥. 예. 여러분들, 뭐, 가라오케 이런 데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친구들이랑? 네? 아,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가라오케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쪽 장르가 1종 있고 2종 있고 그렇거든요. 2종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이에요. 예, 도우미 자체가. 근데 1종 같은 경우는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가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왔다. 네. 그래서, 이게 나 연금이랑. 유흥 전문가 윤태훈 센세. 아, 됐어요. 그냥 얘기하지 마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네, 여러분들. 예. 예? 뭐, 가라오케 한번간게 가라오케 뭐.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아니, 진짜. 아,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해? 가라오케요? 야 오늘 밤에 뭐야 가라오케. 가라오케래 윤태훈 센세 만나. 야야야 그 가라오케 갔다 이거 이렇게 불법 해주세요. 저질렀다 범죄자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참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네요. 정말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예 참으로다가 귀여워요. 그저밖에 안 나가고 방에서 롤 득이지 바로 롤예몇 판씩 하는 것이 예 그것이 이제 저기 네, 아닌가 가라오케요. 가라오케는 맛있습니다만. 예아 귀여워. 아무튼 네 매월에 2,200만 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연금이랑 이 그냥 로또랑 차이는 43억 2천만 원을 20년 동안 나눠봤는데 저라면은 20년 동안 일을 안할것 같고 이더 이상의 노후 준비를 안할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저라면은 제가 이분이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한 방에 받는 돈이라면은 재산을 조금 증식하고 불리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저기를 해보겠지만, 물론 달에 2,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이런 방법이 또 있죠. 그냥, 아, 내가 당첨 안 됐다고 생각하고 매 달마다 내 통장에 찍히는 이 돈, 나중에 요긴하게 써야지. 이러면서 계속 개미처럼 일을 하는 거지. 평소랑 다를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몇 억씩 쌓이고, 한 10억 쌓이면 이제 그걸로 뭘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들 수는 있겠지만, 그 쌓이는 거를 기다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어떤 부당한, 그리고 좀 불이익적인, 예,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돈 생각하죠. 통장 생각하죠. 아, 씨발, 내가 이 새끼한테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이리 조카 지려야 되나? 달마다 내가 지금, 250? 실수령액? 260? 이 정도, 이거 받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 생각 언제나 계속 들 것 같아요. 그럼 저라면 그냥, 예, 내가 유부남이다. 기러기 아빠가 돼버리고, 자식들이랑 와이프 유학 저기 보내버리고. 한 방에 받는다 하면 한 방에 받을 수 있어. 네? 뭔 개소리야. 연금 복권을 어떻게 한 방에 받아. 개소리 하고 있네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줄어든다. 이거를 누가... 10%가 준다. 그럼 43억 2천만 원인데. 이 마인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아둔 돈 못 써볼 바에 시원하게 쓰면서 산다더라. 받을 수 있어 보갈모사. 그래? 와, 나 생각해보니까 나 로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사봤다. 너 사봤냐 랄프야? 저요? 저 20살 됐을 때 딱 한 번 사본 것 같습니다. 나 한 번도 안 사봤어. 로또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신께 맹세코 구라가 아니라. 아니 난 너무 그냥 뭘 어렸을 적부터 나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봐. 세상을 약간 편협하게 살고 좀 그런 좁은 시야로 살았나 봐. 되겠어? 라는 마인드. 내 인생에 이딴 게 있겠어? 내 인생에 로또 1등? 이런 생각? 로또 당첨돼도 당첨금이 재산에 10%인데 살맘이 나는... 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방에 뭐 10% 떼고 받는 거는 바보짓 같은데요? 달에 2,200만 원 받는 거에 훨씬 낫지. 왜냐면 어쨌건 약간 마음에 그게 생기잖아. 달에 그냥 뭐 크게 돈 생겼다고 뻘짓거리 안 하고 약간 나를 저 뭐라 해야 되지? 봉인시킬 수 있는. 나 같아도 매 달마다 받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존나 편하게 그냥 인생을 존나 즐기면서 살겠지. 세계여행 다니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지. 한 1년 동안은. 1년 동안 여러분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거 알아요? 1년이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즐길 거리는 다 즐겨볼 수 있어요. 1년이면은. 예. 즐기지 왜 못 즐겨? 이 2천만 원이랑 지금 2천만 원이랑 다르지. 한 방에 받는 게 이득 아님? 아, 그건 아니지. 20년의 그 물가 변동 그런 거? 어? 그러네? 한 방에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10% 불릴 자신 있으면. 오뚜기에서 이번에 냉무밀 내놨네요. 냉무밀을 라면으로 끓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까요? 저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먹겠습니다. 냉무밀은 그냥 정말 그 모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소바 그렇게 먹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뭐 맛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인스턴트 먹는 느낌으로 먹겠죠. 페이커가 그 BMW가 저기잖아요. 그 스폰서잖아요. 그래서 BMW가 1억 넘는 차를 페이커한테 그냥 공짜로 선물해줬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페이커가 이게 좀 자기 이제
타고 있는 차 홍보도 할 겸 이렇게 해가지고 예, BMW 이렇게 해서 e스포츠 올렸어요 SNS에. 그랬는데 이제 외국 모델이신가 봐요. Yes, fake taxi. When? 예. 유럽의 누드 모델이래요. 예. 근데 굉장히 또 e스포츠 쪽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응, 페이크 택시 언제 타면 돼? 라고 리트윗을 했다고. 보셨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롤도 인류급으로 잘하면 이런 여자가 그냥 딸려와요. 예. 능력. 능력이라는 거는 좀 그 분야에서 유명하고 그 분야에서 좀 인류 같은 그런 느낌이면은 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롤 잘하는 게 능력 아니에요? 재능이랑 능력이랑 좀 다른가? 재능이랑 능력이랑 다른 분야예요? 재능이 곧 능력이죠. 그치, 재능이 곧 능력 아니야? 예. 재능이 곧 능력이지. 예. 당장 롤듀 가야겠다.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겠어요? 페이커가 돼야겠어? 근데 사실 이거는 1차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벌써 2시인데. 오그랑님 경고 한번 드릴게요. 내 방송에 왜 자꾸 관여하세요? 뒤져버리고 싶으세요 오그랑님? 얘가 싫은 소리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뭐야? 오늘 나 처음 보는데 당신? 당신 뭐하는 사람이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바로 찜닭 먹방 할게요. 그 전에 근데 이거만 설명을 좀 해주자면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걸 보면은 굉장히 페이커가 부럽단 말이죠. 이야 정말 페이커 대박이다 뭐 진짜 너무 부럽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페이커의 유명세에 탑승해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예, 이 분야에서는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로 이 여자가 페이커가 좋고 만나고 싶고 그러면 당연히 DM을 보냈겠죠. 예, 아니면 나 정말 페이커가 너무 좋아. 아무리 좀 이렇게 노출 많이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인드가 열려 있는 그런 여성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정말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수줍은 소녀가 되는 거는 여자는 다 그래요. 예, 10대 소녀부터 7, 80대 할머니들까지 다 소녀가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이건 뭐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개 같은 예, 마케팅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페이커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내가 페이커면 내 인기에 탑승해도 저런 누나가 함주면 가능임. 후레 같은 저런 후레 자식은 너 닉네임이 후레인 게 네가 후레 자식이라서 그런가 보다. 함주면 함주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저급한 것 같네요. 저질이고요. 예. 함도 방구석에서 뭐 함두라 뭐 함도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 밖에 나가면은 말 한마디 못하는 개찐따 돼가지고 예 카톡 보내는 척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무너크 추고 안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예, 좀 적같은 좀 그런 저급한 병신같은 표현 좀 쓰지 마세요. 여자친구들도 있잖아요. 예? 알겠죠? 제발 좀 말하는 것 좀 수위 좀 낮춰요. 존나 역겨워요 진짜로. 예? 진짜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나는 방송을 송출하고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렇게 저급한 인간들이 한 번씩 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만하세요. 자, 내가 제일 저급해요?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왜 항상 나야? 아니,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항상 나고 왜 항상 나야? 아니 여러분들이 족같은 짓을 하고 여러분들 지적했더니 그것도 나 때문이고 모든 게 나 때문이야? 아 진짜로?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 귀여워. 예,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 씨발놈아. 너 때문에 코트 씨발놈아, 내 인생이 망했어, 씹새끼야. 너가 책임져, 씨발놈아. 맞나요? 예. 자, 갑시다. 먹방 합시다. 네. 그래서 진닭 언제 먹는데? 네가 좋아하는 당면 다 굵었다. 돼지야, 그러고 강렬 소스에 계란 반숙 꼭 비벼 먹어라. 끝나겠다. 알겠어요. 찜닭 먹읍시다. 찜닭 얼마예요? 3만원입니다. 3만원? 예. 오, 되게 싸네. 야, 이제 찜닭 3만원 가지고 이제는 싸네라는 얘기를 하네. 뭐뭐 추가했어요? 중국 댕면. 중국 댕면. 그리고 삼겹살. 삼겹살. 그리고 끝이. 오케이. 중국 댕 아, 중국이란 말 싫어. 검은 달 사다 드릴게요. 엑스국 댕면 이렇게. 코피야, 머리 감았냐? 기름 절절 흐르네. 아, 오늘 스프레이를 안 뿌려서 그래요. 지진핀 누들 이런 비행신 머리를 스프레이 안 뿌렸어요. 귀찮아서. 맨날 스프레이 뿌리면 여기 딱딱해져 갖고 머리 감을 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기름이 너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지성이라서. 예. 아, 대사드려요? 아니요. 나 되게 조금만 먹을 테니까 너네 많이 먹어. 왜냐면 나 이따 또 가야 되는데 아저씨들이랑 만나가지고 또 속 안 좋아가지고 막 화장실 들리고 그러면은. 냄새가 아저씨들이 싫어할 거. 왜? 형이 조금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아, 냄새가 미쳤어? 예. 어느 정도인데? 찜닭을 싫어하는 제가. 너 찜닭 싫어해? 예. 아니, 면이 너무 많다. 면을 너무 많이 줬어? 그러니까 추가했으면 안 됐다니까! 그게! 많이 안 주려는 속셈이었구만! 중국 당면 500원이라 그러면, 어? 500원이면 당면 더 먹어도 되겠는데? 양 적게 주려는 속셈이었네. 당했네. 아, 500원이라서. 아니, 오늘 난리 났다. 오늘 뭐 무슨 뭐 오토바이 축제하니? 어? 레저용이고 뭐 배달용이고 다들 이렇게 배기음 소리들 막 내면서 도로를 달리네. 아, 정말 싫다. 씨빨남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딸비 헌터가 내가 돼야겠다. 내가 인천에 딸비 헌터가 될게요. 제가 청라에 보안관이 되겠습니다. 이 씨발남들 너무 시끄러워요. 비벼 먹으라고. 씨발,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이거 좀 들어줘. 네? 거울 치료하라고요? 제가 무슨 거울을 치료해요? 저는 배기음이 여러분 엄청 조그매요. 마이크 소리도 잘 안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이벤트 먹기 하시나요? 전 완전 순정이라서 저는 배기음 하면 소리 막 미쳐요. 이런 소리 나는데 저는 순정이라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되게 조용한데 내 오토바이. 이 소리는 제가 배고플 때 난 소리예요. 아우, 배고파. 이래요.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아, 씨발.
재미없다. 예, 재미도 없고 저 그냥 찜닭이나 처먹을게요. 쌈배 한 대 피겠습니다. 씻고 걸고 필까요? 아니면은 씻고 안 걸고 필까요? 아 머리 뒤 이거 저기 오늘 저 스프레이를 안 뿌려서 그래요. 걸고 펴요? 오케이. 그래. 입맛 떨어지면 한쪽 피자 왼쪽 소독장에 한쪽 키 팔리고 싶어지니까. 아 죽겠다 오늘. 왜 죽겠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갈궈서요. 피곤하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갈구니까 피곤해. 선언 당했다 당해서 G8 중국 당면 두 번 넣을 수 있는데.